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 제2회 단답형 기출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교재 번호에 단답형은 4번, 6번, 7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돼서 6문제가 단답형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회 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도면. 그래서 2회 때는 이제 도면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전체 보면은 점수가 봤을 때 50%가 넘은 그런 구성이 되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11년, 18년 나온 건데, 자, 다음은 이제 B형 1급 수신기 점검에 대한 판정 기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험별 양부 판정 기준을 답안지에 쓰시오. 회로저항 시험, 공통론 시험, 지구음향장치 작동 시험. 그래서 공통론 시험은 이제 전체 쓰는 게좀몇번 나왔고요. 자, 나머지 이제 회로저항 시험이든가 지구음향장치 작동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회로저항 시험은 일단 감지기 전류의 합성저항 값이 50옴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50옴 이하일 거 이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선은 자, P형 수신기는 이제 공통을 쓰니까 한해 공통선에 자, 회로 수가 7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7개 이하면 정상이다. 자, 그게 판정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지구음향 작동 시험은 뭐예요? 자, 이미 이제 발신기나 감지기를 작동시켰을 때 해당되는 층에 지구음향 장치 즉 지구 경종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안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예 말씀드린 합성저항 값이 50옴 이하인 거. 두 번째는 7개 이하인 거. 자, 세 번째는 해당 지구 음향 장치 또는 지구 경종이 작동하고 음향이 정상일 것. 자, 음향은 얼마나 됩니까? 음향치 1m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90데시벨 이상이 나올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느냐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회로저항 시험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로저항 시험은 감지기로 일회성 저항값이 수신기의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우리 이제 판정 기준은 50옴 이하일 거고요. 자, 시험 방법은 저항계를 갖다 이용해서 보통 우리 이제 멀티 테스터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감지결의 공통선과 표시선이라고 했는데, 자, 표시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회로선, 그 다음에 지구선, 자, 그리고 이제 표시선 다 같은 거니까, 자, 요거에 이제 전류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 자, 두 번째, 항상 궤도식은 말단을 도통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자, 그래야 이제 저항이 측정이 되죠. 그 다음에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담당하는 경계구역의 적정물을 확인한다. 자, 시험 방법은 수신기 내 접촉단자의 공통선을 일선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로 공통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단자재에서 여기 이제 회로 공통이 있다 그러면 일선하고, 그 다음에 회로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럼 회로 공통이 1번, 자, 여기 회로 공통이 자, 2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회로 공통 1번에 자, 이렇게 7개가 묶여 있고, 회로 공통 2번에 8, 9, 10이 자, 연결되어 있다면, 회로 공통선 1번을 갖다 떼고, 도통시험 하는 거죠? 도통시험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자, 뭐가 되면, 단선이 되면 정상이다, 이 얘기예요. 왜? 1번에 묶여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8번도 단선이 떴다 그러면, 이제 몇 개가, 8개가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테스트한다. 자, 판정한 기준은 단선을 지시한 경계 회선 조사에서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 구역의 수가 7개 이하면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수신기 기능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자, 우리 이제 가닥수 산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회로 7개까지는 하나, 자, 회로 8개다 그러면 공통선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가닥수가 변경이 되죠. 자,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음향 작동시험은
자, 임의 감지기나 또는 발신기를 작동을 시켜서 자, 지구 음향량치, 우리가 이제 편하게 뭐 지구 경중이 나잖아요. 지구 경중이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이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방법은 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을 시킨다. 자, 판정하는 기준은 지구 음향 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자, 뭐 해야 된다. 정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14년, 18년 나온 문제예요. 비상 코네트의 전원에 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전원에는 각 층에 있어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자, 이 두 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단이 자, 두 개가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이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 누가 쓰는 겁니까? 소방대원이 진입을 하기에 쓰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고 네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양쪽에는 이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자, 다만 다른 설비열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전만 해서 전원하라는 얘기죠. 콘센트마다 뭘 설치해요? 배선형 차단기를 설치하고 뭐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한 해 전용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10개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그 변압기에서 따갑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차단기가 자, 1차가 있고 여기에 몇 차가 있어요? 자, 2차가 있잖아. 차단기가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따가서 분계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전용 변압기 자, 1차 측이나 자, 2차 측에서 자, 분계에서 올라가면 자, 여기 이제 분기 배선형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자, 여기 차단기 전원에 관한 몇 개가? 자,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층마다 이렇게 이제 비상코 설치할 거 아니야, 층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설치할 층에 비상코는 한 개일 때는 두 개의 위로가 필요가 없죠. 하나의 위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와 또 확대시켜 보면은 이제 뭐가 있어요? 콘덴트 보면 이렇게 차단기가 자, 단양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차단기가 있고 자, 그 옆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자, 콘센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여기서 문제 생기면 요 차단기 오픈해가지고, 그럼 얘만 못 쓰는 거죠? 얘만 못 쓰고 다른 층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게 차단돼가지고 얘가 차단되면 어떤 거? 최소한 요거는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요게 차단 못 시키면 얘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차단기는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가 유지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고장 구간을 쉽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많이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그런 문제인데, 비상 코네트의 설치 기준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 그 다음에 주 배전반, 배선형 차단기, 충전부, 자, 그리고 10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비상 코네트는 이제 뭐예요? 자, 별도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배전반에서 별도로 가라. 자, 그럼 이제 해설. 비상 코네트의 설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3층 이상이고 바닥 합계가 자, 1000 이상이면은 지하에 모든 층이 들어간다. 자, 세 번째는 지하 가정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층수가 30층짜리다. 그러면은 11층부터 자, 몇 층까지? 30층까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지하층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상층에서 층수가 11층이 넘어가면은 11층부터 비상 코네트를 설치를 해줘라. 자,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원회로는 우리 이제 전압은 220이고요. 단상교류. 그 다음에 공급량은 1.5kV 이상. 자,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 접지형 이제 플러그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에 둘 이상 대독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만 층의 코넨트가 한 개일 때는 하나의 배열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각 층에 분기될 때는 분기 변형차단기를 설치한다. 분기 변형차단기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전원에는 어디서? 주 배전만에서 전용을 한다.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각 층에 둘 이상. 이런 부분들이 다 가로 채우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원에 오면, 코넨트마다 뭐 설치하래요? 배선용 차단기. 자, 저것도 자, 밑줄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로 채우기 볼 수 있고, 또 충전보 나올 수도 있고. 자, 일곱 번째. 비상 코넷용의 풀박스, 이것도 밑줄 가로, 방청 도장 두께 얼마? 1.6 이상, 이것도 아셔야 되겠고, 한해 전용에 코넷 10개 이하, 이런 부분들. 자, 이 경우에 전선의 용량은 비상 코넷의 공급량을 합한 용량 이상인 것으로 한다. 자, 코넷가 3개일 때 3개라고 했죠. 그러면 전선의 용량은 V분의 P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자, 3개 자, 이상은 자, 몇 개다? 세 개다. 자, 이건 뭔 얘기냐? 그러면 전압은 220이고요. 이걸 들고. 코넨트 설치 수량, 설치 수량 곱하기 얼마냐? 1.5 kV에다 이런 얘기. 요 설치 수량이 세 개 이상은 몇 개를? 세 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왜 전류 계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러면 220에다가 자, 두 개 예를 들어서요. 자, 1.5 kV니까 곱하기 10의 3승. 요거 따지면은 이제 비상 코넨트 필요한 전류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